오늘은 코엑스의 무슨 뷰티 박람회 초대를 받아서 나갑니다. 병원에 들렸다가 가려고요. 비염 때문에. 엑스포 갔다가 왔는데 안에 너무 덥고 정신없어서 뭘 찍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카페 가고 있어요. 여기는 압구정의 파밀 카페예요. 유명하다 그래서. 브런치가 되게 유명하대요. 아, 브이로그 찍으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한 조달밖에 안 남았어. 아, 시원해. 조용히 해. 잤잖아, 너. 바닷바닷. 날리. 맛있지? 지금 쩔어. 원래 그래, 근데. 아, 코로 마실 뻔했어. 말 때 너무 길어. 코로 마실 뻔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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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냅킨을 가져온 거 동시에 설렜어. 안 심한 거야? 뭐 한 번만 물어봐. 삼십발. 이거 분리해야 되는데. 어머. 아, 분리하지 마. 부담이 너무 커. 맛있다. 만두 너무 좋아. 오늘은 간단하게 겟레디 영상을 찍고 이제 나가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영상을 찍은 이 친구들을 정리를 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은 나가서 화장솜을 사고 카페를 갈 건데 나가는 김에 향수를 뿌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아는 언니가 선물로 사줬어요. 약간 우드 향이 나는 좀 무거운 향이에요. 요즘에 뿌리기에는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미추고, 뭐 뿌리지? 이거 뿌려야겠다. 이거는 엘리자베스 아덴 그린티 인 무화과예요. 되게 그 그린티 향에 아주 살짝 무화과 같은 향이 나는데 되게 살짝 특이한 것 같으면서도 무난해서 괜찮더라고요. 이마트를 구경하러 왔어요. 저기 그러면 뭐야? 할인이 되게 되는 거야. 여기 오면 자연스럽게 로키의 세터를 봅니다. 그 너무 종이 쪼가리 같아. 타코야키 맛있겠다. 궁금했다. 타코야키. 근데 이건 뭐야? 이건 약간 오코노미야키 같은 건가? 어, 그런 거 같은데. 아, 뭐니?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코노미야키랑 타코야키 섞어놓은 것 같아. 뜨거웠는데? 이거? 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뜨겁진 않아. 그래? 집에 왔습니다. 유재야.
유재야? 유재야? 아까 화장품 사러 이마트에 갔던 건데 그 이마트 화장품이 없어가지고 이거 사왔어요. 자연주의 무실링 순면 화장품. 이거 400개 들어있는데 5,900원인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왔어요. 유재야, 유재 오늘 뭐 했어? 너 되게 쪼그매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야 오늘은 카페에 갔다 와서 지금 간단하게 화장대 정리를 해서 화장대를 한번 아주 짧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사실 브이로그에 올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찍고 있습니다. 네, 화장대는 그냥 이렇게 뭐지? 서랍이 많은 화장대를 쓰고 있고 이 옆에 이거는 마켓비인가? 이케아에서 구매한 선반 큰 거랑 좁은 거랑 그리고 여긴 침대 옆에 좁은 거 하나 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가 끝이에요. 사실 저는 화장품이 막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이쪽부터 소개를 해보자면 얘는 그 화장품이란다. 화장품 팩할 때 쓰는 그 시로코토 같은 화장품이에요. 이거 여기 놔뒀고 이 밑에는 이거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는데 아침에 쓰는 모닝팩이에요. 이렇게 박스로 들어있어서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는 모닝팩이 들어있고 사실 저걸 자주 쓰진 않아서 특히 요즘엔 추워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밑에 내려놨고 얘는 헤어 에센스. 이것도 미스트 헤어 스프레이, 워터 스프레이인데 이거 올리브영에 샀거든요. 포레스트 스토리 거. 앞머리 고정할 때 쓰는데 좀 딱딱하게 굳고 그렇게 좋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그냥 가격이 저렴하고 이 용량이 작아서 얘를 구매를 한 거지 이게 좋아서 산 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여기는 오일인데 이거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뷰티형의 박선영 오일로 되게 유명한 그 오일인데 약간 파란빛이 감도는 오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피부가 좀 간지럽고 약간 빨갛게 홍조가 올라오고 그럴 때 밤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결이 되게 매끈해지고 진정이 되게 돼 있어요. 얘는 라네즈 워터뱅크 레이어링 오일인데 에센스랑 오일층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섞어서 쓰는 건데 얘보다 좀 가벼운 느낌이고 흡수가 빠르고 좀 에센스 같은 느낌이라 기초 마지막에 바르기보다는 진짜 에센스 단계에서 바르기에 좋은 그런 오일이고 유분감보다 수분감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오일이에요. 이거는 귀엽죠? 소주병처럼 생겼는데 스킨이에요. 라벨형의 그때처럼 스킨이라고 무난한 타입의 스킨인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슥슥 바르고 있는 스킨이고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써도 써도 줄지가 않는 마법의 스킨. 여기 이것도 미스트고 얘네는 픽서. 소내추럴의 픽서고 요즘에는 사실 잘 안 써요.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좀 건조한 느낌이 있어서 안 쓰고 있고 이거는 쌍바의 포어리스 매직 에센스라는 건데 이거를 요즘에 픽서처럼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얘가 층이 나뉘어져 있어서 얘도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건데 이거 쓰면은 피부가 건조하지 않으면서 딱 요즘 같은 계절에 좀 화장을 오래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모공을 좀 블러 처리한 듯이 그런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는 느낌도 있었어요. 얘는 이제 저는 중간 단계에 사용 안 하고 픽서처럼 메이크업 다 한 후에 마지막에 뿌리고 있어요. 이거는 플로우앤플로우의 피니셔라고 오일이랑 얘도 나뉘어져 있는 건데 제가 오일 타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화장 마무리 단계에 쓰면은 화장이 좀 녹아내리는 느낌이 있어서 한겨울에 엄청 추울 때 엄청 춥고 엄청 건조할 때 화장하기 전에 기초 마무리 단계에 뿌리면 좀 더 촉촉하게 오래 유지가 되는 느낌? 이게 스테덤의 셀룰러 워터 미스트인데 진짜 수분감이 가장 잘 채워지는 미스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킨팩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건조할 때 그냥 후시로 뿌리기도 하고 그러는 미스트고 이거는 이것도 에스테덤 건데 이거는 프로텍터 스프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제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로부터 차단시켜주는 그런 미스트라고 하는데
이거 뿌리면은 진짜 광채가 나요, 피부에서. 그리고 살짝 코팅되는 느낌도 있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픽서 대신으로 쓰는 그런 미스트예요. 이거 SPF 에센스, 워터 에센스인데 이것도 그냥 뭐 간간이 잘 쓰고 있어요. 이건 진짜 그냥 물 같은 느낌? 이거 아이소이의 흔적을 완화시켜주는 에센스? 세럼? 그런 건데 그냥 자기 전에 기초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막 트러블 자국이 많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촉촉하니 무난하게 쓰기 좋은 타입이에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얘가 보르피린이 들어있는 앰플이래요. 탱글업 무슨 앰플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 바르면은 탄력이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전 그건 잘 모르겠고 얘가 텍스처가 약간 오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얼굴에 사용했을 때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이거는 사이닉의 핑크타민 앰플. 이것도 그냥 적당히 쫀쫀하니 무난해서 그냥 대충 쓰고 있는 거고 얘네는 이제 선크림 제품들. 여기는 이제 파운데이션이랑 베이스 제품들 이렇게 올려놨는데 얘네 둘도 오일이에요. 오일이 진짜 많죠. 저는 오일을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유니콘 프라이머래요. 좀 귀엽게 생겼죠? 내용물은 핑크빛이 좀 도는데 펄감이 들어간 것 같은 피부 표현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펄감은 많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이거는 코드의 펄 베이스. 이것도 겨울에 쓰면은 되게 광채가 예뻐요. 근데 겨울이 아닌 계절에 쓰기에는 조금 무거운 느낌? 그 얘는 비비크림이랑 파운데이션이랑 이거는 스틸라 베이스 두 개. 여기 그냥 이렇게 파운데이션들이 있고 이 파운데이션들 중에서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거 스틸라 올데이 파운데이션. 이거 여름용으로 진짜 잘 쓰고 사실 겨울에는 작년에 뭐 쓰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이건 여름용으로 진짜 좋아요. 그 지성이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은 파운데이션이에요. 피부 표현이 되게 매끈하고 매트해서 예쁘거든요. 여기는 이제 짧은 아이라이너들, 짧고 가는 아이라이너들, 여기는 아이브로우, 얘도 베이스들 이렇게 있고, 아 이거 있다, 마몽드 올스테이. 저거는 좀 건조했어요. 얘는 하이라이터, 스틱 쉐딩, 아 이거는 립 오일이거든요? 립 오일? 아 립글로스인데 안에 이렇게 금펄이 살짝 들어가 있고 입술의 pH에 맞춰서 색깔이 변하는 그건데 그냥 립 오일처럼 보습용으로 쓰기 좋아요. 여기 컨실러랑 이거는 스틱 섀도우들인데 사실 잘 쓰지는 않는 친구들. 그리고 이거는 리퀴드 립인데 이게 입술에 바르면 지속력이 진짜 거의 0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거든요. 아주 그냥 블러셔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블러셔로 쓰기에 되게 좋은 제형이에요. 매끈하고 잘 발리는 제형이라서 주로 블러셔로 사용하고 여기는 마스카라. 여기는 이제 브러쉬들 있고 이쪽 칸에 있는 애들은 이제 써보거나 리뷰를 해야 하는 제품들 여기 넣어놨는데 아 이거 왜 여기 들어있지? 이거는 씹어먹는 히알루론산 제품인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저는 물을 엄청 안 마시는 건조한 사람이라서 이런 걸 먹어보면 좀 나으려나 하고 먹고 있는 중인데 드라마틱한 효과는 잘 모르겠고 일단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거 라네즈 크림 치킨 요즘에 써보고 있는데 아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촉촉하고 진짜 크림이 들어간 느낌? 그래서 면봉이랑 여기 얘네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크림들. 얘는 얼라이브 랩 코튼볼 이렇게 그냥 여기 있어서 냅뒀고 요즘에 잘 쓰는 크림은 여전히 하라키키 잘 쓰고 있어요. 진짜 별게 없죠.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는 섀도우 넣어놓은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한 서랍들이에요. 그 여기는 클리오, 에뛰드, 아니 목소리가 왜 이러지? 아리따움이랑 웨이크메이크. 이건 아이미미 거. 얘는 아이미미 멀티 큐브. 이거 되게 귀여운데 이렇게 안에 블러셔랑 섀도우랑 다 들어있어서 여행 갈 때 하나 챙겨서 가기 되게 좋은 타입이에요. 근데 리뉴얼돼서 또 나왔더라고요. 그건 안 써봤고 여기는 리퀴드 타입의 섀도우들 그리고 펄이 막 엄청 크지 않은 글리터들 이런 거 넣어놨고 이거는 미샤 섀도우랑 이런 사각형 모양의 섀도우들을 그냥 여기 넣어놨어요.
여기에는 슈틸라 글리터들만 모아놨고, 이거는 예쁜 거. 예쁘고, 이렇게 케이스에 꽂아놓기 힘든 그런 제품들 여기 넣어놨고, 귀엽네. 이거는 립밤이에요, 다. 얘는 컬러 립밤, 이것도 컬러 립밤, 미보일 퍼프크림, 이런 거. 그리고 그 위에 칸은 립스틱들을 이렇게 쫙 세워놨어요. 이 칸은 저 그냥 11번가에서 제일 저렴한 거 구매했고, 저는 이렇게 칸막이가 칸칸 돼 있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일부러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약간 이게 칸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그냥 아예 칸이 없는 걸로 싹 바꿀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틴트 제품들, 여기도 틴트 제품들, 여기는 이 뭐냐 틴트랑 남는 것들 넣어놨고, 클리오 립이랑 이렇게 까만색의 케이스 제품들, 여기는 네모난 거 위주로 이렇게 넣어놨고,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넬 립과 맥 립스틱이랑, 이건 그냥 칸이 딱 맞길래 여기 넣어놨어요. 그 얘네는 칸에 안 들어가는 뚱뚱한 친구들. 이거 페리페라 틴트 저번 브이로그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 페리페라 틴트 딱 두 개 있는데, 이거 쓰면은 입술이 금방 트고 좀 따가운 느낌이 있어서 거의 잘 안 써요. 진짜 안 쓰는 틴트고, 이거는 토니모리 오마이로즈인데, 이거 진짜 예쁘고 지속력도 오래 가는데 입술 안쪽만 살짝 지워지는 현상이 있어서 얘도 요즘엔 잘 안 쓰고 있고, 차차 틴트는 저의 최애 틴트이기 때문에 그냥 있습니다. 그 옆에는 스틱 타입의 아니면 튜브 타입의 이런 제품들을 이것도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꽂아놨고,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가느다란 것들 위주로 여기 넣어놨어요. 이런 것도 있고, 스틸라 리퀴드 립스틱 거의 잘 안 써요. 얘는 에뛰드 리퀴드 립스틱. 저는 이런 리퀴드 립은 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좀 입술이 불편해서. 그리고 이 윗칸에는 이제 향수랑 목걸이랑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저는 향수 뿌려도 향이 금방 날아가는 사람이라 향수 자주 뿌리진 않거든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거 겐조, 플라워 바이 겐조 파우더 향이라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거 모스키노 거 프레쉬. 시원한 샤워실 냄새? 약간 그런 거고, 이거 두 개 제일 자주 쓰고 나머지는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쓰는 정도?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아끼는 거는 사실 이거 지미추예요. 지미추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좀 가벼운 플로럴 향 그런 느낌이고, 얘는 반지 넣어놨고, 이거는 안나후이 파우더거든요? 근데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예뻐서 여기 이렇게 냅뒀어요. 지금 목걸이가 있지만 거의 하지 않는 목걸이. 이 옆칸에는 이렇게 블러셔들을 넣어놨는데, 얘는 롬앤 블러셔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네피트 블러셔, 클리오 블러셔, W7 블러셔, 그리고 에뛰드 거 스틸라 거베라, 요거는 RMK, 스캔푸드 거. 스캔푸드 망했다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파. 캔메이크랑 이거 세잔느랑 이거 뭐지? 이글립스 거. 그 이 뒤에는 클래시걸 쿠션 타입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쉐딩 이거고, 이 옆에 있는 이게 또 귀엽죠? 이거는 토니모리에서 무슨 VIP 아무튼 그런 회원 되면은 키트 준다 그래가지고 신청한 건데, 이게 원래 여섯 컬러인데 하나는 친구를 줬거든요. 틴트예요 이거 다. 틴트 너무 귀엽죠? 피키비키 컬렉션인가? 그거였어요. 틴트. 근데 그냥 워터 틴트라서 착색도 꽤 괜찮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딱 그런 틴트예요. 진짜 무난한 틴트. 그리고 화장대 서랍 이렇게 열어보면은 정리가 안 돼 있네 여긴 또. 이쪽 칸에는 그 쿠션이랑 뭐 하이라이터 쉐딩, 그리고 이거 뭐죠? 프라이머 튜브 타입으로 된 거? 이런 거 넣어놨어요. 쿠션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쿠션 제품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안 쓰는 거는 친구들 주고 막 오래된 거 버리고 해서 남은 게 이 정도?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쿠션이고, 얘네는 하이라이터. 이 W랩 비비크림 이것도 진
진짜 좋아요. 이게 약간 색깔이 노래가지고 좀 안 어울릴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냥 적당히 차분한 느낌으로 괜찮고 커버력도 꽤 괜찮은 편이고 촉촉하고 엄청 부드럽게 발려서 손으로 펴발라도 예쁘게 발리는 그 정도의 발림성이에요. 이쪽 칸에는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섀도우 팔레트들 그리고 컨실러 코렉팅 팔레트 이런 거 들어있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셉에서 나온 키트인데 이렇게 섀도우 4개랑 립스틱, 뭐 하이라이터, 립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은 진짜 파우치가 필요 없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다 마스크팩인데 일단은 이거 라시엘르 마스크팩인데 얘랑 핑크색이랑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되게 촉촉하고 다음날 되게 피부가 화장이 잘 먹는 피부가 돼요. 그리고 적당히 산뜻한 느낌에 저는 또 끈적이는 마무리감 이런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끈적이지 않으면서 보습을 충분히 해주는 그런 마스크팩이라 이거는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메디 하이드로 바이알 이거 원진 이펙트에서 나온 마스크팩인데 원진 이펙트가 그 피부과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내주셔서 써봤는데 시트가 무엇보다 진짜 얇고 얘도 마찬가지로 산뜻한데 수분을 되게 깊숙이 충전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건성이신 분들은 이거 하나로 마무리하기엔 좀 부족할 것 같고 이거 팩한 다음에 밤 타입이나 오일 타입으로 위에 코팅 딱 해주면은 촉촉한 게 오래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섀도우 팔레트들 쫙 모아놨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자주 쓰는 팔레트는 사실 저는 팔레트를 자주 쓰지 않는 사람이라 굳이 고르자면 이거 스텔라 섀도우 팔레트 두 개 아 이거까지 세 개? 근데 이거는 지금 단종인가봐요. 홈페이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플라스틱 케이스로 된 것보다 이 종이 케이스로 된 팔레트를 더 좋아해요. 저는 이제 씻고 자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내일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안녕. 오늘은 은행 갔다가 카페를 가야 돼요. 그래서 나가고 있습니다. 49,970원이 13,950바트. 저는 EDI에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지금은 편집하 가서 잠깐 쉴게요. 모바일 배그를 할 것입니다. 이거 믿고고 맥도날드에 들러서 햄버거를 샀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내일 여행을 가서 지금 짐을 좀 이제 슬슬 싸보려고 해요. 원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싸려고 그랬는데 아침 좀 챙겨놔야지 나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 너무 귀여운 캐리어예요. 너무 귀엽죠? 근데 이게 제가 인터넷으로 되게 싼 걸 산 거거든요. 저렴한 거를 진짜 그냥 디자인만 보고 구매를 했는데 근데 나름 튼튼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받침 있잖아요. 받침 이 동그란 게 하나가 빠졌어요. 나사가 쓰다 보니까 제가 워낙 험하게 써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내부는 그냥 이렇게 생겼고 이 엄청 저렴한 캐리어의 단점은 바퀴 소리가 엄청 커요. 밖에 들고 다니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제 옷방입니다. 유자야,
지금 맨날 캐리어를 까면 저렇게 와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서랍장에 개 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다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서 행거에다가 걸어놓거든요. 여기는 이제 맨투맨이랑 후드티 이런 거 입고 이 밑에는 하이 그리고 이쪽에 있는 행거에는 원피스 같은 거를 걸어놨어요. 사실상 여기는 지금 다 이제 가을 옷들을 꺼내는 거고 제가 방콕에 가는데 방콕은 또 날씨가 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가벼운 옷들은 여기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꺼내서 챙겨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진짜 챙겨가고 싶었던 옷이 있는데 요 파란색 린넨 블라우스 같은 거예요. 이거는 친구가 줬는데 딱 이거 받자마자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한 번도 못 입었거든요. 좀 비치는 블라우스? 일단 얘를 챙기겠습니다. 그래, 유자야, 나가봐. 얘가 소매도 요렇게 약간 퍼프 소매처럼 되어 있고, 이 밑에는 요렇게 끈 조여가지고 조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챙기고, 얘에 입으려고 또 하의를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고민 중인 게, 얘는 치마 바지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바지가 붙어 있는 그런 치마 바지인데, 이 옷의 단점은 엄청 짧아요. 근데 뭐 짧은 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배가 좀 찡겨가지고 이걸 가져갈지, 아니면 얘는 그냥 하얀 반바지거든요. 하얀 반바지 이거를 가져갈지. 일단 이거 두개 중에 뭘 가져갈지 아직 못 정했으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뭐야? 뭐가 들어있, 반지걸이가 왜 들어있어? 아, 이거 터져가지고 한번 꼽였구나. 그리고 지금, 원래 이거를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얘가 오프숄더 점프수트예요. 이거를 제가 여름에 한두 번 입었는데, 솔직히 진짜 불편해가지고, 잘안 입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지라도 챙겨가서 어떻게 좀 입어볼까. 고민되네. 일단 얘는 여기 이렇게 걸쳐놔보고, 저거 말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요런 점프수트가 있어요. 이거 챙겨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랑 저 파란 거랑 딱 요만큼만 챙겨가려고 했었는데 약간 생각이 바뀌어서 이것도 진짜 예쁜데 이거는 이거 어디서 샀던 거지? 이거 포레버 21인가? H&M인가? 아무튼 이거 미국에서 산 건데 얘가 이렇게 비치는 재질에 나일론 같은 재질이에요, 엄청. 사실, 이게 크롭이지만 여름에 입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옷이거든요. 이걸 챙길까? 고민이 되네. 치마 바지가 얼마나 살이 찡기는지 입어보다가 지퍼에 살을 찝혀가지고 그냥 이 반바지로 챙겨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디건, 그 로브 가디건을 하나 챙겨가려고 하는데 어디 나왔지? 이건가? 이 시꺼먼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신전, 아니 신전 이랬나? 사원 같은 데갈때 밑에 반바지 입으면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짧은 반바지는 안 된다고 들어서 뭘 걸쳐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쁜데 근데 이게 너무 시커멓죠? 그냥 가서 거기 앞에 있는 거 하나 받을까? 하나 사가지고 입을까? 이거는 이 비스티에랑 바지 세트인데 이거 베트남에서도 되게 잘 입었던 옷이거든요. 이거 되게 시원해요. 근데 너무 여행지 옷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 말고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 다 이런 나그랑 무채색의 나그랑 무늬 없는 거 이거는 그냥 캐주얼한 거다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챙겨갈 게 별로 없죠. 여기를 보면 얘는 블라우스 이건 못 입을 것 같아 더워서 이 오프숄더가 있는데 이 오프숄더가 뭐가 묻었네? 이 오프숄더가 입으면 얘가 붕 떠요 끈이 그리고 사실 잘안 입고 이거 하얀 옷은 못 입겠어 얼룩질까 봐. 이거는 별로. 아 이걸 가져갈까? 올여름에 딱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얘는 오프숄더 블라우스거든요.
블러셔거든요. 아 이것도 괜찮네. 여기는 다 이제 가을 완전 가을 옷이라 딱히 챙겨갈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난방 이런 거 말고는 생각보다 옷이 많지 않잖아. 그리고 이게 여기 가운데에 단추가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입으면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여기 허리 스트링도 있어서 허리도 이렇게 쫙 쪼매주고 괜찮은데 이거를 가져갈까? 딱 3일이거든요? 딱 3일이라 사실 막 걱정을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단추. 아 근데 얘는 여기가 너무 많이 파여있어서 옷핀을 따로 해야 되니까 포기. 얘는 주머니 있고, 근데 얘도 여기가 아무리 은근히 많이 파여있어요. 여기가 깊게 파였는데, 근데 사실 이 위에 이 너덜너덜한 이게 있어서 보이진 않으니까 그래 얘를 하나 챙겨가자. 여행인데 그래도 예쁜 옷을 하나쯤은 평소에 안 입는 걸 가져가는 게 좋겠죠? 마지막 옷도 정했어요. 이런 올여름에 엄청 자주 입고 다녔던 나시티에 위에 로브 가디건 걸치고, 바지는 이거 하얀 반바지 한 번 더 입으려고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신발은 이런 쪼리 샌들을 가져갈 거라서 일단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넣어갈 거고요. 이거는 3단 우산, 그리고 요 미니 삼각대랑, 이건 핸드폰 고정하는 거치대인데 사실 핸드폰을 고정하는 거치대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져갈 거고, 이거는 파우치예요. 얼모스트 블루 파우치인데 되게 예쁘고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거를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디워시, 샴푸, 그리고 여기 미스트랑 팩이랑 화장솜 한 이 정도 되는 미니 박스에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면봉이랑 렌즈랑 이거 뭐지?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 탱글티죠? 이거랑 이거 쿨링 미스트랑 이거 헤어롤, 그리고 샘플 기타 등등이랑 크림이랑 선스틱 그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차고도 여기 약간 공간이 남아있어요.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가서 여행용으로 들고 다니기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파우치. 이거는 마스크팩이랑 섀도우 팔레트 하나랑 쿠션 두 개만 딱 넣어놨고, 아 이거는 스틱 쉐이딩이랑 이것도 파우치. 여기는 이제 이거 블러셔랑 그런 색조 제품들 같은 거 넣어놨어요. 그냥 이 뒤에는 휴적 시간, 저는 사실 휴적 시간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넣어놨고, 제일 중요한 거 물티슈. 물티슈가 되게 편리하단 말이죠. 칫솔치약이 없대요 호텔에. 그래서 칫솔치약도 가져가야 되고, 얘는 여행용 브러쉬 키트. 이거는 동전지갑인데 제가 여행 갈 때마다 그냥 들고 다니는 동전지갑이에요. 너무 귀엽죠? 제가 진짜 엄청 아끼는 동전지갑이에요. 이거는 이제 혹시 모를 지퍼백 하면은 대충 짐은 다 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여권 들고 갈 거고, 노트북 들고 갈 거고, 지갑, 약은 내일 약국에 살 거고, 보조 배터리 들고 갈 거고, 선글라스 맞다. 선글라스랑 다 챙겼네요. 편한 옷은 내일 입고 갈 거고. 그럼 이렇게 여행 짐 싸기는 끝입니다. 지금은 집에 와서 태국에서 사온 거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거 폰즈 비비 파우더, 이거 엄청 유명한 거 6개 묶음으로 175바트인가? 그렇게 해서 팔길래 이걸 한번 구매를 해봤고, 이거는 친구들이 사다 달라고 한 달리치 약 초록색. 그리고 이게 말린 파인애플이랑 말린 망고를 사와봤거든요. 근데 요 파인애플은 꺼내서 먹어봤는데 얘가 이렇게 낱개 포장도 돼 있고 조그맣게 잘려져 있고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반건조 파인애플이에요. 좀 쫀득쫀득하고. 망고는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망고도 저는 이렇게 파인애플처럼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한 판씩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딱 먹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가져왔던 파우치인데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들을 다 뜯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면세점에서 뭘 샀냐면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우더 UHD? 울트라 HD 이거 파우더 샀고 얘는 사서 사용을 해봤어요 거기서. 그리고 요거 나스의 뭐지? 섹스 어필 이것도 샀고 이건 아직 안 써봤고 요거 단델리온 트윙클 미니 사이즈 요것도 구매했고 그리고 이거 투페이스드 피치 블러셔 피치 인퓨즈드 블러셔 이거를 구매해서 이것도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고 되게 골드펄이 많이 감돌고 얘도 약간 요철 부각이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산 건지 잘 안 산 건지. 그리고 이거는 투쿨푸쿨 브러쉬를 하나 구매했고 그리고 제가 여행 갈 때 챙겨갔던 거랑 똑같은 걸로 미니를 샀어요. 데드겔 뱅 마스카라 미니랑 롤러래쉬 마스카라 미니. 요 미니 사이즈가 좀 금방 굳지 않고 그래서 쓰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도 좋고. 그리고 저의 인생 프라이머 베네피트 포어피셔널 미니 사이즈로 샀는데 생각보다 미니가 되게 작아가지고 그냥 큰 걸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사이즈를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원래 사이즈는 또 그게 뭐 유통기한이 6개월인데 거의 1년 정도 쓰거든요. 양이 엄청 많아서.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미니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 정도 산 것 같은데? 아 이거 말고 그 더샘의 아이 마스크 이거 더샘 아이 마스크 이것도 구매를 했거든요. 얘가 그 온열 기능이 있는 마스크인데 안대인데 한 팩에 5개씩 들어있고 원 플러스 원 하길래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방콕에서도 잘 때 쓰고 잤었고 그랬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딱히 뭘 따로 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념품 친구들 선물이랑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쇼핑을 한 게. 아, 이 바지를 샀어요. 코끼리 바지랑 샌들도 샀고 그거는 아마 방콕 브이로그에 나올 거고 팔찌도 샀고 수영복도 샀어요. 맞아, 수영복도 샀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짐을 정리를 하고 조금 이제 쉬면서 물도 마시고 쉬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병원에 갔다가 카페에 편집을 하러 왔어요. 크로코넛이랑 아이스 라떼를 시켰습니다. 여기 인파선이 부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줄어들지를 않아서 약 조금 더 먹어보고 그래도 계속 심하면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아무튼 저는 이제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맛이야? 김치즈. 아 이렇게 졸릴 수가 있나? 혜준이의 다시 찾은 지갑 어디 갔어? 뭐야? 혜준이의 잃어버린 지갑 어떻게 찾았죠? 어떤 멍멍이가 주워줬어. 왜 그렇게 너무 놀라버릴 거야. 너 분량 없냐? 없어. 적당히 해. 배가 들어와. 알았어. 이거키만. 이거키님 빨리 들어오세요. 어이 마표판 눌렀네. 잘못. 계속 보안. 진짜? 사람 있다. 죽을 수도 있어. 여기 있다. 어디야. 뭐야. 개멋지다. 저희는 수제떡볶이를 먹으러 왔어요. 야 컵밥이 생각보다 컸다. 기댈 수 없어 여기는. 맛있다.
오늘은 이니스프리 카페에 와서 수플레 팬케이크랑 가을 한정으로 나온 베리 감귤 티. 빨대가 없네. 빨대 없어. 나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이 너무 예뻐. 왜 뗐지? 왜 민트를 뗀 거지? 진짜 여기 너무 이뻐. 맛이 있든 없든 이뻐. 이거는 케일 주스? 이건 맛있어? 오. 왜 그렇게 얘기해? 너 술 먹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때 그거보다 훨씬 맛있다. 훨씬. 그때 그거보다 훨씬. 근데 약간 온몸으로 흔든다. 미친 거야? 터지는 거 아니야? 나는 커피가 짱인 거 같아. 그래? 사람은 먹던 걸 먹어야 된다고. 하나, 둘. 맛있겠다. 왜 자동 반복이 안 돼? 왜 그래? 나 저번에 그 압구정 가가지고 무화과 먹어봤거든. 내 취향 아니었어. 그래?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무화과는 진진카롱 마카롱에 들어있는 걸로만 먹는 걸로 할래. 그래. 진짜 맛있어. 오, 녹아. 완전 씹을 수 없어. 녹아 그냥. 없어져. 지금은 타타면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타타면 공방이고 상교 현대백화점에서 가야 돼. 제일 맛.. 뭐야 왜? 여기가 사라졌어. 아! 맛있지? 야, 진짜 맛있다. 딱 너가 좋아해야 맛일 것 같아. 진짜 맛있다. 간 맛있다. 그래? 간 먹고 마늘이랑 밥이랑 넣으라고? 간 넣고 마늘 넣은 다음에 국물 남으면 김치랑 밥 넣어서 먹으면 돼. 파시 젤라또. 팝시? 파시. 파시. 언제 봤지? 이게 이탈리아에서 엄청 유명한 젤라또 집에 짜라리 있거든? 맛있다. 신기한 맛이다. 약간 그거 같아. 하얀 쌀밥 계속 씹으면 단맛 나잖아. 그래? 해리포터를 보러 왔어요. 고해 파크 어디 있어? 고해 파크. 고해 파크. 고해 파크. 여기 있다. 맛있다. 뻥튀기 같은데? 맛있어. 야, 강냉이 같아. 근데 야, 맛있어. 이거 뭐야? 이거 묻은 거야? 딱 말라. 맛있다. 맛있다. 내 스타일이야. 지금은 삼척에 볼 일이 있어서 가야 돼서 수박에서 좀 기다리고 있어. 이거 미니 스콘 샀는데 잘 달아볼까? 휴게소 밥 먹으러 들렸어요. 얘는 소고기 중심이니까. 왜? 돈가스 먹을 걸 그랬나? 왜? 돈가스 맛있어 보여. 맛있지? 맛있어. 깔끔하네. 밥에 있잖아. 왜? 뭐 있어? 저거 뭐야? 소고기 국밥? 맞나? 맛있었어요? 네. 네, 맛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소스가 두 개 다른 거예요?